모차르트는 5살에 첫 곡을 작곡합니다. 글쓰기를 배우기도 전에 곡부터 쓴 겁니다. 작품 번호 1번입니다. 6살에는 작품 번호 2번부터 5번까지 4곡을 작곡합니다. 그 중에서 5번입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차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전 유럽으로 순회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가 이어집니다. 7살에는 여행 중에 파리에서 곡을 씁니다. 8살에 영국 첼시에서 첫 교향곡을 씁니다. 교향곡 1번입니다. 9살 런던에서 교향곡 4번을 작곡하고 헤이그에서 교향곡 5번을 작곡합니다. 11월 30일 고향 짤츠부르크로 돌아옵니다. 10살에 첫 아리아를 작곡합니다. 11살에 첫 오라토리오를 작곡합니다. 또 첫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합니다. 12살 1월 10일 다시 여행을 떠나 빈에서 첫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짤츠부르크 대주교가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음악가는 권력가의 하인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돌아와서 작품 번호 139번 장엄미사곡을 씁니다. 12월에 다시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자기 이름에 라틴어 아마데우스를 넣습니다. 13살 이탈리아에 머무르며 교향곡 9번을 작곡합니다. 이때 작품 숫자는 이미 100개가 넘어갑니다. 14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대입법을 배웁니다. 배우자마자 이 곡을 1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또 첫 현악 사중주를 작곡합니다. 15살 3월에 짤츠부르크로 돌아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교향곡 4곡을 포함하여 10곡을 작곡합니다. 8월에 다시 떠납니다. 짤츠부르크 대주교가 모차르트의 잦은 여행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16살 다시 짤츠부르크로 돌아옵니다. 이미 큰 물을 맛본 모차르트, 하인 같은 지위에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래도 멋진 디베르티멘토를 작곡합니다. 17살 청년이 되어가는 모차르트 다시 비인으로 여행갑니다. 여기에서 글룩 하이든을 만나 음악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모차르트의 개성 짙은 곡들이 등장합니다. 이 한 해에 무려 35곡을 작곡합니다. 현악 사중주 6번이 사랑스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즈음부터 모차르트는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5살 꼬마가 아니니까요. 천재들의 운명이 그러하듯 이제는 어린아이로 주목받는 것이 아닌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9월에 짤즈부르크로 다시 돌아옵니다. 18살, 작품의 스케일이 점점 커집니다. 교향곡 30번 바순협주곡 세레나데 4번 19살 그리고 20살 이제 성인이 된 모차르트 3월에 짤츠부르크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2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꿈이 컸던 모차르트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더욱 성숙해갑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3번 피아노 소나타 5번 하프너 세레나데 이때 짤츠부르크 대주교가 궁정극장을 폐쇄해버립니다. 모차르트에게는 더 이상 짤츠부르크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21살 의욕이 떨어진 모차르트, 작품 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나마 짤츠부르크를 방문했던 여류 피아니스트가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협주곡 9번을 작곡합니다. 드디어 사표를 제출합니다. 9월 23일에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권력가에 예속된 작곡가가 아닌 프리랜서 모차르트가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죠. 들르는 지역마다 일자리를 구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사표를 내고 기세등등하게 고향을 떠났지만 고생이 시작됩니다. 22살, 파리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도 일자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알바를 뛰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멋진 작품들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피아노 소나타 8번 31번 파리 교향곡 7월 3일 갑자기 어머니 안나마리아가 파리에서 사망합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21번의 선율이 슬픕니다.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생각처럼 수입은 생기지 않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모차르트는 괴롭습니다. 현실에 굴복하고 짤츠부르크로 돌아옵니다. 궁정의 오르가니스트를 맡습니다. 종교곡을 성실하게 씁니다. 대관미사가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작곡가가 꾸민 청년에게 짤츠부르크 교회 올게니스트라뇨. 이때부터 아버지하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해 가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다른 때에 비해 작품 수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와중에도 디베르티멘토 17번은 우아하기 그지 없습니다. 24살,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미네네 황제로부터 오페라곡 이도메네오 의뢰가 들어옵니다. 빠져나갈 좋은 기회입니다. 짤츠부르크 대주교도 자기보다 권력자가 곡을 부탁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모차르트에게 휴가를 내줍니다. 25살, 1월 29일 자기가 쓴 오페라가 미네네에서 상연되는 것을 빌미로 고향을 빠져나옵니다.
이후 대주교가 돌아오라고 명령하지만 안 가고 비인에 머무르며 버팁니다. 안정적인 궁정음악가도 거부하고 더구나 정신적 지주인 아버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독립된 음악가의 열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포기하니 돈이 문제입니다. 수입이 적어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숙집에 홀로 지내며 열심히 알바를 뜁니다. 그토록 혐오하던 권력자 비위 맞추기였는데 귀족과 왕실 앞에서 연주하며 돈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그래도 이때 여인 콘스탄체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진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선율이 사랑스럽습니다. 우연은 아니겠죠? 엄마한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민요를 피아노로 변주합니다. 엄마한테 말해줄게요 라는 곡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전의 시기, 26살, 27살입니다. 8월 4일에 결혼하고요. 부인은 임신해서 이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명곡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7월 16일, 후궁의 도주를 상연합니다. 피아노 소나타 11번 사막장 터키 행진곡 교향곡 35번 첫 아이 라이문트가 탄생합니다. 이 아이는 몇 달 만에 사망합니다. 피아노 소나타 12번의 선율이 슬픕니다. 28살 그리고 29살 둘째 아이 카를 토마스가 태어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지만 경제 사정은 나빠져만 갑니다. 현실이 고달플수록 곡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피아노 협주곡 20번 아름다운 21번이 탄생합니다. 어느덧 30살 5월 1일 피가로의 결혼을 상연하지만 호평받지 못하고 9회 상연 끝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경제 사정에 큰 타격입니다. 10월 16일 둘째 아이 토마스가 사망합니다.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멜로디가 구슬픕니다. 31살 5월 28일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이때 작곡했던 오페라 도온 지오바니에는 아버지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웁니다. 돈 지오바니는 흥행에 실패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였을까요? 8월 10일 작곡한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 뮤직의 멜로디가 산뜻합니다.
12월 27일 셋째 아이 딸 테레지아가 탄생합니다. 부인은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무척 아팠다고 합니다. 아이는 태어났지 부인의 치료비는 엄청나게 비싸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론도 A 단조에는 삶의 고단함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32살, 사랑스러운 딸을 연상시키는 귀엽고 아름다운 피아노 소나타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6월 26일 이 딸아이가 사망합니다. 그 유명한 교향곡 40번은 이 아이가 사망하던 날에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40번을 한 달 만인 7월 25일에 완성하고 8월 10일에 다음 교향곡을 완성했으니까 41번은 보름 만에 완성한 겁니다. 최후의 교향곡 41번입니다. 33살, 황제 요제프 2세가 오페라 코지판투테를 주문합니다. 아름다운 아리아가 탄생합니다. 부인이 다시 임신합니다. 더욱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다닙니다. 베를린을 시작으로 프라, 드레스덴, 라이프지히를 바쁘게 다닙니다. 하지만 11월 16일 넷째 아이 딸 안나 마리아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클라리넷 오중주의 선율이 애절합니다. 34살, 1월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곡을 쓰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페라를 주문했던 황제가 사망합니다. 그 다음 황제는 음악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차르트에겐 최악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사정이 어려웠으면 궁정악단 보조직이라도 달라고 간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6월에 겨우 몸을 회복하고 다시 작곡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현악사 중주를 작곡합니다. 35살, 모차르트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오페라 마술 피리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독창적인 아리아가 탄생합니다. 여름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귀족으로부터 레퀴엠을 주문받습니다. 영화에서는 살리에리가 주문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건 완전 허구고요. 실제 그 백작은 폰 발제크라는 백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께서 모차르트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극도의 건강 악화로 11월 20일 드러눕습니다. 모차르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 곡을 씁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자기에게 돈을 자주 빌려줬던
클라리넷 주자 안톤 슈타틀레에게 헌정한 곡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최후의 한 곡이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레퀴엠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위한 진혼곡이 된 셈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맞춰 마지막 작품을, 그것도 진혼곡을 쓴 걸까요? 레퀴엠의 라크리모사 파트 8째 마디까지 곡을 쓰다가 중단됩니다. 끝내 곡을 완성하지 못하고 모차르트는 12월 5일 새벽 0시 55분에 사망합니다.